동선이 정확하게 제 눈에 들어오는 영화는 오랜만이네요.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감독님께서 횡스크롤 액션 게임처럼 우리가 가장 익숙한 마리오나 소닉 가장 잘 몰입할 수 있는 앵글이 있잖아요. 점프 부담이 옆으로 쭉쭉쭉 시원하게 달려가는 거 보면서 저도 왠지 뷰라노의 등에 엎혀서 같이 뛰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까먹었습니다. 오늘 쳤어요. 나무와 북의 경계, 이상과 현실의 경계에 서 있는 인물 같은데 그 딜레마를 어떻게 연기하셨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저 역시도 뭐 지금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고 과거에도 앞으로도 하겠죠. 현상처럼 현상이 갖고 있는 감정이 생각보다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경이나 계급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제가 과거 혹은 뭐 미래도 통과해야 될 시간들일 것 같고 질문인 것 같아서 그냥 만약에 나라면 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군함을 추격하는 와중에도 잠깐 어떤 다른 시선과 어떤 다른 눈 깜빡임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샘을 갖고 계산을 하고 다가가진 않았고 그 균함 연극을 함께해 주신 이재훈 배우님과 감독님이 그때그때 디렉션을 정말 날카롭게 꽂아주셨어서 해주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균함을 그렇게 질투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추격하면서 그런 감정이 사실 영화 안에서 드러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품고 있었던 마음은 균함을 부러워했고 질투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거 보면서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균함을 간절히 잡고 싶었기 때문에 제 청력을 들으셨나요 혹시? 엄청 뚝뚝뚝. 근데 사실 뭐 친구도 메트로놈을 듣는 친구였는데 그 정도까지? 그것은 우리 둘 다 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 이상의 것을 계속 발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유머 포인트도 그런 지점에서 많이 감독님이 열어놓으셨었는데 같이 함께 보니까 극장분들도 재밌게 즐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 꺼져 있고 그냥 화면만 계속 응시하고 싶고 조용히 오늘 저도 그런 감정을 느꼈고 지금 이 풍경에서 조용히 하나를 한 곳을 같이 응시하고 싶은 날 그리고 돌아오는 날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봤다면 혼자서 그 영화를 음미하고 또 친구와 함께 봤다면 친구랑 돌아오는 길에 그 장면 그 균함이 총 너무 잘 쏘지 않아? 이렇게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추억들 있잖아요. 극장에서의 경험들 그런 경험을 다시 올여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필요하시다면 원하신다면 극장에서 약속해서 뵙고 싶습니다. 너무 긴장했어요. 저도 생각하면 설레어가지고 이 작품 제가 재훈 씨도 이 작품 선택에 있어서 큰 요소인데 감독님만큼 또 큰 요소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사실 텍스트 너머의 것을 분명히 저에게 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리프로스 과정 중에 교환 씨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뭐 망원경을 오페라 안경을 쓰면서 보는 건 어때요? 근데 그것들이 사실 이준필 감독님 세계 안에서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저는 이준필 감독님을 오랫동안 영화를 봤었고 이준필 감독님이 한 인물을 다루는 태도에 있어서 배우가 욕심이 날 정도로 특별하게 다뤄주시는 지점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보습관리나 이런 것들을 톤을 전혀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더 하고 싶었어요. 사실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 혹시 온전히 이준필 감독님의 현상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두 가지 사람이 한 가지 모습이 있지는 않으니까 반대로 그 여유와 어떤 보스크림과 포마드와 카르마 레이어다이트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본인의 불안과 두려움을 숨기려고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을 치장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질문도 있고 뭔가 근데 그 현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 그냥 궁금한 인물로 남겨지더라고요. 아직도 현상은 이런 인물입니다라고는 쉽게 얘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계속 좀 곁에 두고 보고 싶은 너무 매력적. 피아노를 저희가 그 러닝타임이 그 장면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40초라고 치면 40초를 아주 그럴듯하게 잘 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5초를 한 달 더 연습하자. 그럼 그 컷을 향해 가자. 자, 그 나머지 장면은 그 동선을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그 5초가 딱 내 나를 잡았을 때 치는 어떤 그 프레임 그 5초의 순간을 제대로 보여주자라는 작전으로 임했습니다. 뭐 그리고 실제로 근데 재밌게 작업했어요. 그 이민희 선생님께서 아주 탄력 있는 지도로 저도 지금 다 쑥스럽긴 한데 그래도 그 5초 그 미션을 수행한 게 그게 정확한 오피셜인지 모르겠지만 20살 이후에 배우는 연주곡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곡을 만약에 이 곡을 아시는 분들이 내가 5초를 제대로 치고 있는 걸 발견해 주신다면 그래도 우리만의 어떤 사인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